결혼 몇 년 차죠? 지금 제가 이제 8년 차. 8년 차. 우리 첫 딸가 8살이니까 8년 차. 아니 근데 8살이면 8년 차? 그 바로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. 아니 신혼여행. 이거는 못했어.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. 갔다 와서 이제 바로 저희는 그래서 바로 그냥. 그렇죠. 딸도 또 워낙 예쁘다고 유명하잖아요. 맞아, 저도 안 그래도 예뻐. 기사로 뭐 인형보다 예쁜 연예인 2세. 2세대. 그래가지고 서로 모아라. 그래. 둘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. 우리가 잘, 잘 만들었구나. 그렇대. 아, 약간 우리 남편을 만나길 잘했다 이러고, 뭐, 애를 이쁘게 낳기 위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아니면 그래도 뿌듯할 것 같아요. 저는 그랬어요. 아, 네? 진짜? 네. 아니, 어제는 또 맥주 한 잔 다 먹고. 네, 남편하고. 남편이랑 딸이랑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, 우리 딸내미가 왜 이렇게 큰 거야? 아주 울컥하게. 한 60cm 정도 남았대. 그치. 아빠 183이니까. 어머! 인물이 좋잖아요. 유명하시잖아요. 아니, 근데 뭐 여기서 인물 빠지는 남편 있나? 아니, 뭐, 우리도 뭐 이렇게. 남편은 뭐 빠지는 얼굴은 아닌데? 전 대단하다고 말했어. 솔직히 여기는 찌그러져야지. 응, 찌그러져야지. 나도 찌그러져야 돼. 이렇게 수다 떠도 되는 거예요, 근데? 알아서 하시죠. 편집 잘 해요. 방송 나갈 수 있게 잘 짜셨더라고요. 지금 너무 격조 있게 가고 있어서 살짝 불안한 정도? 더 막 해도 돼요. 편하게 그냥 다리 이렇게 해도 되고. 멱살잡이하고 왔어요. 아, 멱살잡이 됐어요? 너무 좋다. 많이 잡혔어, 저한테. 아, 그래서 오늘은 이게 없는 거 안 잡히려고. 안 잡히려고. 안 잡히려고. 잘하셨네. 아니, 그럼 남편분이랑 나이 차는 어떻게 되세요? 제가 한 살 연상이죠. 와, 연하 남편. 아, 근데 한 살은 친구잖아. 근데 워낙에 유명하시잖아요. 좀 사랑꾼 남편으로. 맞아. 너무 난 진짜 유명하셔서. 인상적인 프로가 있었는데 스탠딩 개그에 나와서 남편 얘기하는 데 나 봤어. 난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토크가 가능한 건 깜짝 놀랐다고. 아, 그러면 금술의 비결은 그건가요? 금술의 비결은 저희 남편이죠. 그렇게 총잡이시라고. 아, 잠깐만. 아니, 내가 알아듣는 아, 그거 짤 엄청 유명해서 계속 돌아.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돼요? 총 얘기밖에 안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예. 사냥꾼인가?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사람아, 내가 짐승인가? 아니, 근데 이게 되게 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. 부부인데, 진짜. 내가 남의 남편 보고 총잡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. 예. 우리 남편 보고 그러니까. 한 거니까. 네. 아니, 도대체 그. 정재비 씨, 남편분은 살림을 어느 정도나 도와주시는 거예요? 막 다 하는 것 같던데? 전담이죠, 거의. 남편이 네, 거의 전담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아. 근데 이제 그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. 빨래는 안 건드린대. 진짜? 우리 쓰레기는 엄청. 아이고, 세상에. 본인마다 기준이 있겠지. 이건 내 자존심. 뭐 그렇다고 본인의. 그러더라고. 저희 남편은 빨래는 못 건드리게 해요. 거긴 자기의 영역. 개 키는 것도. 아우, 좋다. 또 했는데 요리는 못 하겠대. 아, 요리는. 요리는 다 다르구나. 어떡하지? 우리 신랑이 다 하는데? 요리도 하고 빨래도 요리, 하고. 1등 신랑이네. 쓰레기. 뭐는 안 돼. 이런 선이 없어요. 뭐, 선이 없어요. 설거지. 설거지도 하고. 아유, 식세기 하나 놔줘요. 그럼 애들 재우는 건 못하겠지? 제가 하죠. 그거 하나씩 하나는 다행이다. 숙제도 제가 가지고. 아우, 뭐 네. 많은 거라네. 그쵸?